안녕. 우리는 불타는 현역 트롯 고에서 전학 온 나는 도전의 아이콘 황금막내 트라이언. 아이고, 누구 같지? 나는 제1대 현역 가왕 전유지. 난 20년 동안 계속 성장만 하고 있는 성장캐 가수이자 배우인 에녹이야. 그리고 나는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남자 발태진 아니고 손태진이야. 반가워. 야, 이 문자 진짜 우리 학교 진짜 명절 같다. 명절이다. 진짜. 아 형도 명절 같다. 우리 추석 추석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다현이 진짜 컸다. 성장 컸지. 진짜 많이 컸어. 그랬어. 엄청 많이 컸어. 진짜 많이 컸어. 좀 많이 컸지 않아? 많이 컸다. 지금 몇 살이야? 지금 몇 살이야, 그럼? 나 지금 16살이야. 중3이네, 중3. 많이 컸는데 16살이야? 중3인데 1년 일찍 고등학교를 입학했어. 고1이야. 고1이야. 아니, 그러면 그때 왔을 때는 초등학생이었고? 어, 초등학교 한 5-6학년 정도 됐어. 맞아, 맞아. 아니, 유진이는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난 고3이야. 오, 근데 진짜? 유진이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뭔가 성숙해졌어. 어른이 된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랬구나. 너무 유진이 그때 아영 나오고 나서 반응 같은 거 뭐 없었어? 아, 우리 주변은 난리 났었어. 우리 난리 났었는데. 아니, 우리 학교가 포항에 있다 보니까 그 어릴 때부터 나를 봐오신 이제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 많기 됐어. 때문에 이제 전유진 성공했네, 아이형이 나오다니 이러면서 그런 일 많이 했어. 그럼 감회기 좀 보내주지 그랬어, 아이형이. 포항 분들 너무 하신 거 아니야, 학교에. 아니, 뭐 이렇게 맨날 뿜짜로 받으라고.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아이형 나와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그냥 유진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 계속 돌려보기 한다고. 잘하고. 그때 내가 이제 아영 나온다고 친구들 보라고 아이돌 댄스 준비해서 쳤는데 진짜 그거를 아영에서 출 생각을 했냐 이러면서 많이 놀렸지. 친구들 앞에서만 했었는데 방송에서 그걸 진짜 하냐면서 그걸 많이 놀렸었어. 춤 잘 추는데 그지? 잘 췄어. 그래. 유진이하고 다현이는 그럼 현역 가왕으로 이제 친해진 거야? 아니, 우리는 그 전에 미스트롯2를 같이 나갔어서. 맞아. 그때 이후로도 그때부터 친해지게 됐지. 친해지면서 언니가 내 고민 상담이나 인생 조언이나 연애 상담 이런 것도 해줘. 최근에 연애 상담, 어떤 상담을 얘기하는 거야? 있어, 있어? 아니, 다현이가 뭐 누가 있어? 너 마음에 이렇게 뭐 콩닥콩닥 거리는 사람이 있구나. 썸 타는 친구 있을 수도 있지. 뭐 진짜 이거 봐. 진짜로? 뭐 진짜 이거 봐. 진짜로? 야, 그냥 진짜. 너 잘못 얘기하면 아버지가 다시 너 데리고 저 서당으로 내려가. 너 해초기 하자. 해초기. 이거 좀, 아니 이게 또 잘못 나가면 내가 좀 곤란해지긴 하는데. 좋아하는 친구가 반에 생겼어. 어머, 반에 예고니까 멋진 애들 많거든. 잠깐만, 그러면 너무 좁혀지는데. 그럼 어떤 상담을 해? 언니한테 연애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제 내가 아무래도 이제 고3이잖아. 나는 그 다현이보다는 조금 경험이 있거든. 좀 있어. 아니, 아니, 솔직히 짝사랑만 하는 걸로 워낙 유명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나 인기 많아? 아, 인기 많은 거 말고. 나 인기 많은 거 말고. 있지, 그랬어. 근데 사랑은 짝사랑밖에 안 했잖아. 짝사랑이 더 그거 좋은 거야. 더 배우는 게 맨날 짝사랑으로. 둘이 실제로 어떻게든 좀 대화 좀 나눠주면 안 돼? 우리 또 한번 보고 싶은데. 아, 나는 또 약간 마음에 든 사람 있으면 직진하는 스타일이거든. 해본 적이 있어, 직진? 아니, 직진하지. 아니, 내가 맨날. 진짜 놀랐던 게 내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 좋아요도 못 누르잖아, 인스타 같은 거에. 그래서 요즘은 부계로 들어가서. 아, 부계정! 부계정 말고 다른 계정. 아니, 부계는 절대 안 돼. 부계로 들어가서 좋아요 눌러. 아니, 그건 안 되는 거야, 다. 왜? 당당하게 공개로 이렇게 누르면 뒤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 유진이 큰일 났다. 유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인 되는데 직진하고 그러면 안 돼. 아니야, 나 되게 좋은 사람이야. 나도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라고 한 거 아니야. 너무
너무 막 고백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지. 나 쉬운 여자 아니야. 나 쉬운 여자. 아니, 그러니까 고백 아무한테나 막 근데 다현이들이 듣고 우리 생각을 얘기해야 돼. 근데 요즘 친구들은 좋아하면 어떤 티를 내? 좋아한다는 티를. 좋아하면? 요즘 친구들은 언니 말대로 진짜 직진하긴 하는 것 같아. 그럼 바로 이제 연락처 물어봐? 아, 요즘에 연락처 안 물어본대. 전화번호는 조금 부담스럽고 인스타 아이디를 맞아, 그거 이제 물어받아서 피드 아, 아이디를 물어보는구나. 아이디를 물어보는 아이디를 쉽게 만들어. 관심이 너무 많아. 지금 굉장히 안 돼. 너 아버지로서 너 바로 저기 아빠의 마음으로 유진이 아버지 포항에 아버지 포항에 계시지? 어 포항 가서 좀 있다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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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 자연아 노래 한곡 해줘. 오케이 렛츠 고. 예. 그러면은 내가 그 친구가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서 너무합니다를 불러볼게. 너무하잖아. 그 친구 좋아하겠다. 그 친구입니다 들으면. 그 친구는 태어나서 처음 들을 처음 들을 거. 아니 김수희 선생님 진짜 너무합니다. 그 처음 시작했다. 좋아한다. 벌써 좋아? 생각만 해도 좋지. 음악 주세요.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돌아올 당신은 아니지만 진실을 말해줘요. 떠날 땐 말없이 떠나가세요. 날 울리지 말아요. 아버님이 울겠다 이거. 근데 무슨 중상의 감성이 그러니까. 아 근데 내가 좀 더 발랄한 곡을 준비할 걸 그랬어. 그 앞에는 아마 나이로 봤을 때 태어나서 이 노래 처음 들어. 그렇지. 내가 조금 아는 곡을 할 걸. 안 그래 안 그래. 너무 잘했어. 아니 근데 다현이는 나 진짜 궁금한 게 원래 그 우리 저 훈장님이 노래를 잘하시나?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 음은 정확하신데 박치셔. 근데 대신 판소리는 되게 잘하시는 게 판소리는 자기가 북을 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아, 소리를 타고난 거네. 아니 저 타고난 DNA가. 이쪽은 하여튼 같은 파트 달려났다. 다음은 우리 다현이의 별명을 알아볼 거예요. 다현이의 네. 별명은 국악 트롯 요정. 맞아. 이야, 국악 트롯 요정. 국트요. 내가 국트요. 국트요. 내가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소개할 때 국악 트롯 요정 다현입니다. 아버지가 짜준 거야? 누가 짜줬어? 아버지가 만든 거야? 그건? 아니, 내가 짜긴 했는데 요즘은 그래서 약간 조금 빼고 있긴 해. 아, 근데 신곡 발표를 한라산에서 했어? 맞아. 뭐야? 한라산.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야? 맞아. 그것도. 저거. 그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버지. 아이고. 김다현입니다. 네, 제 딸들입니다. 와, 저기까지가 땡긋다면서. 아니 어떻게 올라갔어? 뭐 올라갔어? 너무 잘 올렸네. 아니 정상까지 올라가서. 야, 저렇게 한라산 찍어주는 거야? 저때 몇 살이었어? 와, 4년 전이니까. 4년 전. 초딩
초등 때였어. 근데 사실은 초딩 때 백록담 올라갈 생각은 별로 안 하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그래도 다현이는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열심히 하는데 언니는 언니는 약간 뭐가 살짝 미쳤어, 살짝 살짝 굳었는데 얼굴이 굳었어. 표정이 많이 안 좋은데 언니가. 아예 하나 나이가 이제. 그게 진짜 부끄러워. 언니가 나랑 동갑이야. 동갑이야. 언니는 경사는 내가 아니라 약간 승질난데. 승질났네요. 그때는 초반이었어. 내가 지금 100대 명산을 하고 있거든? 1년에 10개씩 산을 가는 거야. 대박이다. 지금은 60번째까지 정상을 다 찍었는데 저때 한라산이 27번째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이제 끌려간 느낌이 있었나 봐. 그래서 표정이 그랬을 거야. 언니 분명 좋았을 거야. 썸 타는 남학생도 다현이 생각해보면서 야, 그렇게까지 산을 같이 올라가야 되나? 시급하겠는데? 아직도 40개 같이 올라가야 되나? 요즘 애들 산 안 가잖아. 아니, 저 기획은 아버지가 한 거야? 아니면 다현이가 스스로 올라가고 싶어서 한 거야? 처음에는 아버지가 하셨어. 그렇지. 가다 보니까 그 산이 좀 빠지는 거야. 좀 기운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좋다고 하고 계속 같이 가고. 다르다 달라. 저 영상 어디에 올라갔어? 성장 과정이다. 김봉건 TV. 영상의 초상권 아버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다현이가 따로 하는 채널이 따로 있어? 김다현 TV도 있어. 아, 그래? 그때는 그냥 김다현 TV는 함부로 지금 영상을 못 쓰겠네. 나 저거 너무 창피해서 안 올려. 창피하구나, 지금 보면. 얼굴이 좀 창피해요. 나머지 산 한번 여기 삼촌들이랑 가고 싶은 사람 있어? 나? 한 명 짚으면 그 사람 꼭 한번 가야 돼. 너 진짜 가질 거야? 그럼 뭐 얘기해보지. 진짜? 가질 거야? 나 수근이. 오케이. 조건이 있어. 김봉건 TV 출연시켜줘. 아니, 거긴 자동으로 나가는 거야. 다현이 나이가 이제 한참 사춘기 그러니까. 올 나이인데 다현이는 사춘기 안 왔어? 나 지금 사춘기인 것 같아. 전혀 못 느끼겠는데? 전혀. 너무 밝아서 못 느끼겠어. 네? 뭐 때문에 느껴 그거? 아니, 내가 눈물이 좀 많아졌어. 그래서 차를 타고 있는데 하늘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그리고 주관이 뚜렷해지더라고. 그 막 옛날에는 그냥 어머니께서 해주셨으니까 좋아요 했다면 요즘은 싫어요가 명확하게 생긴 것 같아. 좋고 싫어요. 싫다고 아버지, 얘기를 해? 아버지한테도 좀 싫어요를 얘기해? 요즘은 해.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 오히려 아버지가 눈물이 많아지신 건? 아버지 갱년기인 것 같아. 갱년기와 사춘기와 싸움이네. 사춘기 때 퍼포먼스다. 그치. 아버지 그래도 뭐 딸하고 같이 광고도 찍고. 저 때부터 자랑하잖아. 내 딸들입니다, 이러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러니까요. 아니 또 최근에도 펑펑 운 적이 있다면서. 왜. 맞아. 내가 너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리스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외출하고 계셔서 안 받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펑펑 울었는데 그 후에 전화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짜뉴스가 너무 무섭더라고. 가짜뉴스지. 벌써 그게 100만이야. 그거는 신고해야겠다, 근데. 아니, 신고를 해도 안 돼.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법으로 저거 지금 하고 있어.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 더군다나 그 우리 팬님들이 어르신 분들도 계시니까 진짜 믿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 놀라시지, 맞아. 다현이는 아영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고 싶었을까? 맞아, 맞아. 내가 진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 게 옛날에 우리 아버지께서 빚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요즘 사람들이 나보고 돈 벌어서 너가 갚냐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아니야. 우리 아버지께서 열심히 해서 다 갚으셨고 우리 가족이 또 돈 관리가 굉장히 명확하거든. 직접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럴 수 있네. 아버지가 다 갚으셨는데 딸이 또 이래서 갚는 줄 알고 오해받았어. 이상하지. 아니 근데 다현이도 우리 JD1처럼 이제 드로프 했다가 약간 DH3 이렇게 해가지고 DH3? 아니 그렇게 뭔가 ADH.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또 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돌들은 많이 보고 좋아해. 이거 춤 준비해왔네. 춤 보여줄까? 춤 보여줄까? 진짜로? 진짜? 보여줘야지. 연예인이다 연예인. 상당한 연예인이 살짝 빠져있어줘. 대단한 연예인. 진짜. 그럼 Let's get it. 순간 음악 주세요. 썸남한테 너무합니다 보단 요걸로 한번 이거 많이 봐. 이거 많이 봐. 이거 많이 봐. 박수로 청해. 드디어 첫 번째 우리 다현이가 노래 부르